어머니. 안 잤니? 어디 계셨던 거예요? 사흘 동안 연락도 없이. 그게 저 친구들이 이제 곧 할머니가 된다고 축하해 준다고 그래서. 그래도 연락은 해주셨어야죠. 걱정했잖아요. 아유, 미안해. 이제 다시 나 안 그럴게. 애기 나오면은 정말로 살림만 살 거야. 걱정 마, 응? 네. 어머니, 그이가 반찬이 없다고 투정이에요. 내일은 반찬 좀 해주세요. 알았어. 시당비만 주고 가. 얼마 전에 용돈 드렸잖아요. 그건 내 용돈이잖아. 전 반찬값이랑 같이 드린 건데. 예, 그게 돈 몇 푼 된다고 반찬까지 사면 뭐가 남어? 적은 줄은 알지만 저희 형편이 있는데. 알았어요. 그럼 그의 월급날까지만 쓰시면. 나 돈 하나도 없는데. 하나도요? 그걸 다 쓰셨어요? 뭐 쓸 거나 있나? 알았어요. 내일 아침에 시장비 드릴게요. 보호자분은 아무도 안 오셨어요? 네. 이런 말씀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혹시 뭔데요? 보호자가 없으시면 미혼모를 위한 단체가 많은데 알아봐 드릴까요? 네? 저 아니에요. 저 남편 있어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의료보험도 단독으로 돼 있고 보호자가 한 번도 같이 안 오길래. 아이고, 그놈 잘도 생겼다. 응? 아유, 코 좀 봐. 요 코 생긴 것 좀 봐. 아이고, 얘. 우리 현수 어릴 적이랑 이렇게 닮았니? 붕어빵이야, 붕어빵. 사진이야, 사진 꼭. 이수방이 인물은 좋죠. 아이고, 현수가 예밀 닮아가지고요. 아니, 근데 이서방은 분만실에 얼굴 한번 삐끔 내미치더니 며칠째 통 얼굴도 안 보이네. 저 회사 일이 바쁘대요. 대한민국 돈은 이서방이 다 벌려나 보다. 아, 걔가 원래 자기밖에 모르는 애잖아요. 잘 아시네요. 예, 산후조리는 어떻게 할 거야? 아휴, 내가 해주고 싶지만은 니네 아버지가 허리가 안 좋아서 저러고 계시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사부인께서요? 사부인께서 못하시면 저라도 해야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며느리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부인. 뭐하세요? 아, 환기를 좀 시키고 청소를 좀 해야지. 넌 더 자, 응? 어머니, 애 찬 버릇이면 안 좋다던데. 걱정 마. 찬 공기에 단련을 해야 감기에 안 걸리지. 아, 소양이 애들은 다들 태갑게 키운대더라. 누가 왔네.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 들어오세요. 아유, 애 보시느라 사부님께서 고생이 많으시죠? 아유, 뭐려. 아유, 근데 간난에 있는 집에 왜 문을 이렇게. 엄마. 아우, 얘. 너 누워있지 않고 뭐하러 나와? 예, 저 나온 김에 점심 먹어.
자, 사부님도 같이 드세요. 예? 이리 오세요. 예. 가요. 아유, 자. 그렇잖아도 산모는 잘 먹어야 한대서 제가 있는 솜씨 없는 솜씨 다 발휘해서 만들어 놨잖아요. 아구찜이잖아요. 아, 예. 너 매콤한 거 먹고 싶지? 저기 사부인, 산모는 이렇게 매운 거 잘 못 먹을 텐데요. 그래요? 아니 그럼 삼겹살을 좀 구울까요? 네? 어머니는 정말 모르셔서 그런 거야. 아니 세상에, 응? 모른다 모른다 해도 어쩜 저렇게 모를 수가 있니? 응? 애 있는 집에 문은 죄다 열어놓고, 응? 산모한테 매운 아구찜이나 들이대고. 너 저런 음식 먹으면 너 속 다 버려. 일도 상하고. 그래도 잘해주시려고 하는 건데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 아휴, 진짜. 이 서방은 일찍 들어와? 야, 내가 말이야, 어? 첫사랑이 실패만 안 했어도 벌써 애아빠 됐을 건데, 어? 부럽냐? 그럼 너 가져갑니다. 사실 우리 나이에 애아빠 가는 게 좀 징그럽긴 하다. 말도 마. 밤새도록 애는 쨍쨍 울어대지, 마누라 쫑알대지, 정신없다. 야, 너 잘해, 임마. 어? 우리 형수도 애 낳더니, 어? 우리 형한테 이거야, 저거야, 어? 완전히 종불이 듯 하더라고. 얼마 갔다가 엄마 발목 잡혀. 날 어떻게 보고, 내가 그럴 놈이냐? 네, 어찌됐건 축하할 일이니까 오늘 술은 네가 싸라. 알았어. 자, 마시자. 네. 어디선가 자라고 있을 우리의 새끼를 위하여, 위하여. 미친놈. 카드 대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 이제 애도 생겼는데 좀 아껴 써야지. 알았어. 아침부터 잔소리 좀 하지 마. 이게 무슨 잔소리야? 진짜 잔소리 좀 해? 자기는 어? 애도 했는데 매일매일 늦기만 하잖아. 이러면 내가 힘들어서 어떡해? 일이 밀려서 그런 걸 날더러 어쩌라고. 난 몸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하루 종일 애랑 씨름해. 자기가 좀 도와줘야지. 어머니 계시잖아. 아, 어머니 틈만 나면 게임만 하신단 말이야. 알았어. 내가 틈 봐서 엄마한테 얘기할게. 그래도 네가 좀 봐드려. 저 정도도 엄마로서는 애쓰는 거야. 나 먼저 나갈게. 자, 얼른 먹어. 저 내일부터 출근해야겠어요. 벌써? 결제해야 될 돈도 있고. 하긴 나도 현수 낳고 보름만에 친구들이랑 고고장 놀러 갔잖아. 누워있으려니까 어찌나 그냥 조미 쑤시던지. 예, 너도 날 닮아가지고 건강 체질인가 봐. 예, 그렇지. 응? 은지 씨, 벌써 출근했어? 아,